하자. 시작. 금나와라 딱 시작을 해요. 여기서 머리를 딱 이렇게 구워주세요. 우리 친구도 시작. 금나와라 뚝딱.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아, 잘 알고 있어. 이게 이쪽으로 가버리면 맞아요. 이쪽은 자기 앞으로예요. 아니 자기 앞으로. 자기 앞으로에서 이렇게 물을 뜬 다음에 회오리 바람처럼 앞을 약간 이렇게 돌려줘서 머리를 내보내는 이런 방법으로 이 머리가 다 나가버려요. 중량이 이쪽이 더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좀 그렇지. 너 힘들을 잘해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 아닙니까? 잘 찾아라. 뒤로 보면 안 돼. 거기 잠깐만 해볼 거네. 거기 여기서 해도 돼요? 아, 거기 이제 공만 나가.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평로 금모래 마당 농장에서 농사 짓는 농부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얀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서 섰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모두 반갑지요. 우리 서로서로 예쁜 미소와 함께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외쳐봐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황금을 찾을 수 있다. 외쳐봐요. 여러분 참 잘했어요. 저는 제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금물의 마당에서 또 금물의 마당 농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이곳 농장에는 여러가지 식물도 있지만 그 땅에는 금모래가 가득해서 농장 이름을 금모래 마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농장에서는 사금캐기 체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요. 김제 사금 이야기를 혹시 들어봤어요? 금모래 마당 사금 이야기 들어봤어요? 사금이란 하천 바닥이나 물가 땅 속에 작은 알갱이 상태로 존재하는 자연금을 말하죠. 김제는 김제 지평선도 있지만 모악산이라는 큰 산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큰 산이 무슨 산?
맞아요. 무학산이에요. 무학산. 무학산에는 여러 가지 식물도 있고 날아다니는 새와 또 산 이를 걸어다니는 짐승도 있고 맑은 물, 시원한 바람과 쌌던 햇빛도 있지만 무학산에는 그 바위, 무암 속에 그 무암 속에는 금이 있어요. 바로 황금이라는 거죠. 황금. 이처럼 무학산 무암에서 나오는 금이 그 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석금이라고도 해요. 석금. 돌석자. 돌 속에 있는 금. 그래서 석금이라고도 해요. 또 그 무학산 무암 속에 있는 금이 오랜 세월 속에 금과 함께 금물에, 금물에. 통화되고 또 통화된 바위는 빗물에 씻겨서 김제 지평선을 향해 흐르는 데까 특히 원평천 시냇물을 통하여 금과 함께 하천 하류에 채적된다. 금과 함께 채적된 모래를 옛날 우리 조상들은 여러 가지 금캐는 도구,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앞에 있는 도구 있잖아. 이런 도구 등을 이용해서 사금, 자행금을 채취했답니다. 이게 바로 사금에 이때 나온 금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 사금을 한번 채취해보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보면은 저희 농장, 금물레마당 농장에서 정말 이렇게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금물을 계속 파고 있어요. 흙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터전이지만 때로는 여러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돼요. 이 농장에는 여러 가지 식물을 자랄 수 있는 생명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놀이도 할 수 있는 시설도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지만 땅속 속에는 남들이 잘 모르는 황금 같은 소중한 것도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소중한 것 간직하고 있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간직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모두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 땅 속에서도 이렇게 황금처럼 소중한 것도 있고 또 생명도 있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황금이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들 모두의 가슴 속에는 황금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때로는 욕심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또 신나는 즐거움도 있고 때로는 미움도 있고 실증도 있고 짜증도 있고 추울 때 추움 또 더울 때 더움 고통도 배고픔도 다 있어요. 그것은 흙이 식물을 자라고 여러분들 이 땅에 이렇게 서 있을 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생명의 근원이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 모두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미움도 사랑도 기쁨도 슬픔도 또 큰 것도 작은 것도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기를 더디할 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상기의 체험을 통해서 또 마음속에서 찾고자 하는 소중한 황금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황금 속에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래서 침착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서서히 기다리면서 창음으로 지켜갈 때 우리는 작든 크든 내가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생명을 찾는 거예요. 그 소중한 생명을 지켜서 또 그 소중한 생명을 발견해서 누구에게나 나의 진심된 내 마음을 선물로 하는 황금을 찾는 거예요. 그 황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래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또 즐거움 속에서도 소중한 내 생명, 내 사랑이 담긴 작은 황금을 찾아보는 거랍니다. 작은 황금 속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진실이 있고 누군가를 위하여 비칠 수 있는 빛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빛을 바라여 내 친구, 내 부모, 또 내 형제, 내 이웃과 또 더 크게는 나라, 온 세상 모두를 향한 큰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처럼 누구의 의미가 붙을 수 있는 황금 같은 나무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황금을 찾으면 누구에게 어떻게 줄까?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곰곰 생각하고 항상의 나를 펴보면서 이 황금을 더 행복한 것은 이 황금을 누구에게나 선물로 사다 그런 마음을 품어볼 때 더 풍성할 거예요. 나에게 누구에게 줄 수 있고 또 누구에게 이렇게 나의 정성을 다 바칠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걸 얼마나 행복해요.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짝꿍이 될 수 있고 선생님, 부모, 형제도 될 수 있고 남자도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작은 황금알이지만 그 황금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보는 거 소중한 황금이 시끄러워. 금 나와라, 뚝딱! 황금 나와라, 뚝딱! 화이팅! 황금이다.
Thank you.